처음에 이게 터트린 게 이준석이란 말이에요. 그때는 A 의원이라고 나왔습니다. 이준석이 터트린 게 아니라 김영선 쪽에서 흘러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요. A 의원 쪽에서. 아 그래요? 네네. 이거를 이제 갖고 있다. 봤다. 아, 그러면서 한 건데 그게 이준석이에요. 네, 그렇죠. 터트렸는데 지금은 공천 개입 의혹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. 이준석이.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그 이준석이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준석의 그 성상납 의혹 있지 않습니까? 네, 이게 네. 무혐의가 났어요. 네. 그래서 이걸로 이준석이 처음에 네. 좀 그 거래를 한 거 아닌가 아. 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. 아, 정치 생명이 끝날 네네. 수 있었는데 네네. 아, 이걸로 입을 닫으면 진짜 아우 정말 개고기 팔러 다니는 애네요. 아, 양도 구역이죠. 네. 성상납을 많이 받았나 봐요. 심하게. 그러니까요. 네. 네. 그러니까 뭐 근데 어쨌든 이준석이는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자기와는 상관없고 김건희만 걸렸다면 걸려 있는 거라면 네네. 동네방네 떠들만하죠. 이준석이 평소 성정으로 봤을 때 네. 잘됐다, 너 잘 걸렸다, 이번에 죽어봐라 네.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칠불사의 밤이 있단 말이에요. 자기가 거기에 걸려 있다고요. 네. 뭐 거기에다가 그 삽질하는 장면까지 지금 기사에 나왔지 않습니까? 천하람은 땅을 파고 이준석은 네. 코를 파고 있더라고요. 네, 네. 둘 다 뭘 파고 있는 장면. 파고 있어요. 네. 어쨌든 그런 것들이 터지면서 이거를 터트리면 자기도 자꾸 걸려 들어가는 그렇죠. 상황이에요. 네네. 뭔가 해명을 계속 해야 되는 거거든요. 지금. 아, 그 일단 해명이나 마나 협잡 정치를 시도한 거 아닙니까? 밀실 정치. 네. 그 밀실 장소가 예전에 룸사롱이었다면 이제 절로 바꿨다. 절로. 아, 네. 그래서 뭐 우리는 개혁 정치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자기 이미지에 완전히 이제 먹칠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. 동네방네 떠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. 네. 예, 이거는. 그냥 대충, 아유, 제발 좀 어떻게 진정됐으면 좋겠다, 요건은.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. 네.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사법거래 차원에서 진행을 하면서 이제 자기는 무혐의 났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발 빼려고 하는 거 아니냐. 그 이후에 이준석이 좀 네. 얌전해진 건 맞아요. 완전히 얌전해졌어요. 예, 그 전까지 그렇게 윤석열을 치더니 성상납 그 문제가 무혐의 되고 나서는 좀 얌전해요. 딱 그 뒤부터는 발을 쫙 빼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공천 개입 아니고 이건 조언 정도다. 네. 개입이라 볼 수 없다. 이런 얘기하고 최근에는 천하람 사실 천하람이 나와서 이거 계속 해명하고 다녔었잖아요. 왜냐면 새벽 4시 이후에도 남아있었다는 게 천하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준석이 천하람한테 맡겨놨었거든요. 근데 최근 보십시오. 천하람은 갑자기 방송에 싹 사라졌고 아. 이준석이 나와서 정리하고 있어요. 아.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됐다는 거죠. 아.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전략을 새로 개편하는 것 짜야 같습니다. 되는 거구나. 예. 짜긴 짜야 돼요. 예. 아무튼 뭐 명태균이 그 저 매화나무 심은 것까지 사진을 이 갖고 있다가 공개하는 걸 보면은 네. 이놈이 참 그 머리는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요.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, 선생님. 이게 지금까지 밝혀진 정도면은 어쨌든 간에 뭐 처음에 이준석이 했든 누가 했든 간에 이제는 언론들이 다 받아 물어버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이게 만약에 큰 손이 움직이는 거라고 하면은 이게 더 걷잡을 수 없어지는 것 같거든요. 네. 그럼 지금 상황이면 거의 명태균이나 김영선이나 얘네들 감옥 가야 될 것 같아요. 어쨌든 네. 뭐 불법적으로 돈을 네. 주고 받은 거니까. 그러면 명태균이 가만히 있겠나. 아. 명태균 입장에서는 아니, 날 좀 지켜주십시오. 그렇죠. 어? 김건희한테 당신 위해서 내가 다 한 건데 네. 대선 때 이거 뭐 여론 조작 내가 다 한 거고 예. 뭐 억울할 거 아니야. 네. 그러면 이게 명태균이 네. 예? 폭탄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? 폭탄이 될 수도 있죠. 네. 그래서 명태균이 하는 말들을 보면 뭐 신호를 보낸 거일 수도 있어요. 지금 저쪽에 윤석열 어떤 말이? 김건희한테 그 이제 나를 가만히 내려 놔둘 거냐. 어허. 어, 내가 걸려서 감옥 가게 되면 네네. 너희가 다 죽을 텐데. 그러니까요. 나 빨리 구해라. 구해라. 아, 이런 어떤 몸부림일 수도 있는 거죠. 아, 이번에 이 매화나무 공개한 거는 이준석한테 보낸 게 아니라 김건희한테 보낸 건가? 그 김건희를 한테 보내 효과가 있지. 이준석이 뭐 쳐야 지금 뭐 있어요. 그러니까요. 그러네요. 에, 에. 그렇죠. 어, 나는 이준석 것도 이렇게 갖고 있고 내가 보여줄 수 있어. 그렇죠. 아. 나는 검찰 캐비넷 이상의 것이 있어. 그러니까요. 뭐 이런 식의 이제 신호.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각자 서로 갖고 있던 캐비넷들을 다 열고 있는 상황이에요. 네. 네.